우리도 너무 귀엽다. 응? 이게 뭐냐? 어? 머리야.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이게 뭐야? 여보! 여보! 드디어 일어나셨군요, 잉여맨 씨. 뭐야? 아니 어디서 들리는 거야? 너 누구야? 빨리 내 아내를 풀어줘! 지금 당신 앞에는 스위치가 있을 겁니다. 응? 스위치? 이게 뭐지? 이걸 누르면 아내를 살릴 수 있는 건가? 아니요! 반대로 당신의 아내는 죽습니다. 뭐라고? 그리고 당신의 몸에는 핵폭탄급의 위력을 가진 시한폭탄이 있습니다. 5분 뒤에 그 시한폭탄은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 두 분 모두 죽게 되겠지요? 뭐라고?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자, 이제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게임 룰은 아주 간단합니다. 당신은 그 스위치를 눌러 아내를 죽이지 않으면 시한폭탄이 터져버려 둘 다 죽게 됩니다. 당신이 살기 위해서 아내를 죽여야 되는 거죠.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부터 진짜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틱딱 틱딱. 이게 도대체 무슨... 그 버튼을 누르신다면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얼마 그럼 내 아내가 죽잖아! 근데 그건 제가 했다가 아니죠. 모두 당신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써있듯이 그 버튼을 누르고 아내를 죽이신다면 1억 그렇게 됩니다. 뭐? 그럼 어디 잘 선택해보시게. 이봐요!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여보! 일어나봐! 여보! 여보! 여보 괜찮아? 다친도 없고 내가 금방 구해줄게! 좀만 기다려! 잠깐! 방금 못 들었어요? 그 버튼을 누르면 돈도 주고 살려준대잖아요. 그건 또 네 뭐가 죽어. 기다려봐 여보. 내가 구해준 걸 찾아볼게. 좀만 기다려봐.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진정. 구할 방법이 없어. 틀렸어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냥 버튼을 눌러요. 지금 나보고 당신을 죽이고 당신 없는 세상을 살아가라고. 절대 절대 그렇게 못해. 우리 말이랑 리아를 생각해줘요. 우리 아이들은 어떡해요. 여보라도 살아야 아이들을 보살펴주죠. 하지만 그냥 버튼만 누르면 돼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해! 여보, 얼른 눌러요. 이러다가 당신도 죽겠어. 아니, 나는 이 버튼을 절대 누를 수 없어! 절대로! 그렇다면 그냥 제가 떨어질게요. 뭐? 여보! 그 손에 있는 칼 뭐야? 칼이야. 당신 지금까지 참 사랑했어. 고마워. 여보, 무슨 짓이야!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긴 또 어디야? 우리 아내가 죽다니 말도 안 돼. 결국 아내를 살리지도 못하고 스위치를 누르지도 않았으니 돈도 못 받으시겠네요. 너희 자식, 지금 어디서 말하는 거야? 모습을 드러내! 진정하시고 뒤를 봐주시지요. 어? 마리아야! 마리아! 자, 이번엔 저 아이들 중에 한 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어, 얘들아, 정신 차려봐. 그런다고 정신 차리겠나요? 아무튼 방법은 아까와 똑같습니다. 그냥 당신은 스위치만 누르시면 됩니다. 이 자식 목숨 가지고 장난을 치다니! 이런 걸 시키는 목적이 뭐야! 내가 왜 네 말을 들어야 돼! 당신 누군데? 누구야? 당장 나와! 당신 가족들은 정말 행복해 보이더군요. 하지만 돈은 많지 않고요. 그래서 그게 어쨌는데? 그런 여러분을 위해 제가 아주 좋은 조건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버튼을 누르면 상금 10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야?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없으면 그 돈이 있어봤자 전혀 행복하지 않다고! 그런가요? 아이, 먹죠. 자, 하지만 이제 선택할 시간이 왔습니다. 여기 두 가지의 스위치가 있습니다. 딸과 아들 중 당신은 한 명만 살릴 수 있습니다. 살리고 싶은 사람의 스위치를 당겨주시면 되죠. 아주 간단하죠? 마리아! 시간이 늦어질수록 줄이 길어져서 뜨거운 용암에 당신의 자녀분이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리아야!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아내와 아들 셋이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느 날 갑자기 굴러 들어와선 가족 행세를 하고 있는 딸. 그리고 힘들게 일해서 학교 보내놨더니 공부는 안 하고 친구들이랑 놀기만 하고 또 게임만 주구장창 하면서 말은 더럽게 안 듣는 이 사고뭉치 아들. 네가 뭐래래? 네가 나에 대해서 뭐래래? 당신은 과연 평소에 더 누굴 싫어했을까요? 나는 내 자식들을 누굴 더 싫어한 적이 없어! 정말? 과연 그렇다고 생각해? 너가 누굴 더 편애하고 누굴 더 싫어했던 적이 진짜 없어? 그건... 우리 아들 왜 이렇게 꼬질꼬질해? 그러면 우리 딸랑군을 귀여워. 거짓말 치지 마요, 아빠! 맨날 참여하면서! 아니야, 아니야! 나는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날 죽일 거죠? 날 죽일 거잖아! 장난친 거야! 날 죽일 거죠? 아니야, 내 버튼 아니야, 누를 거죠? 아니야, 아니야! 내 버튼 누를 거잖아! 어, 내 버튼 눌렀네? 나 죽네? 넌 뭘 웃어? 리아야! 걱정하지 마! 아빠는 널 절대 누르지 않아! 아빠 눌렀잖아! 눌렀잖아! 안 눌러! 아빠 나 숨을 못 쉬겠어요! 아빠! 아빠 살려주세요! 마리아! 아빠! 나 구해줄게! 절대 누르지 않을게! 너네들 내가 구해주고 싶은데! 나 구해준다고 절대 안 하지! 나 구해준다고 절대 안 하지! 나 구해달라고! 지금 내가 아빠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희생을 원하는 거지. 그래, 차라리 날 죽여. 꼭 피를 봐야겠다면 차라리 내가 죽을게. 그러니까 제발 내 아들과 딸만큼은 죽이지 말아줘. 내가 불타는 용암 속에 죽으라면 죽을 게니까 말이야. 그러니 제발 우리 가족을 살려주세요.
오케이 컷! 수고하셨습니다! 응? 아? 뭐야? 어? 엄마! 오케이 수고했어 얘들아. 어? 네 여기까지 가정을 죽여야만 나갈 수 있는 방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잉여맨의 가족의 아버님께선 자신이 죽어버리겠다는 그런 선택을 하셨는데요. 어 정말 멋진 아버지네요. TV 나왔다. TV 나왔다. 이게 대체 뭐야? 여보! 얘들아 이게 도대체 뭐냐고! 이게 뭐냐고 말 좀 해봐! 아 이거 사실 몰래카메라 TV 프로그램이에요. 어? 어? 뭐? 아이 재밌어 보여서 신청했어요. 그냥 니네 다 죽이고 여기서 나가야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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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저기야! 너네 진짜! 그 MC 어딨어 MC! 진짜 뭐 안돼 이 소리 했네! MC! MC! 그럼 이제부터 내가 MC다! 뭐 이런 TV 프로그램이 다 있어! 가족들을 죽여서 탈출했는데요. 네, 여러분들 보기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민둥맨님, 별장 고양이님, 김수정님, 김희정님, 중학생 전국 여행자님, 김경훈님, 연호지우님, 박주영님, 유튜브 로카TV님, 타원의 키키님, 이경희님, 김서원님, 미소빵님, 박소영님, 마리오 유튜버님, 박근영님, 박근영님, 권지혜님, 김종동님, 보젤라님, 이희성경님, 승지처리TV님, 럭키루시님, 박재현님, 쟁대님, 한규성님, 고은최님, 장아름님, 신용선님, 우후님, 남대영님, 김도우서, 강남의 찐친배님, 엘라님, 서동희님, 노재민씨님, 하이티비님, 메테오님, 가가부도나님, 흑미수님, 허경영님, 사부르도